남편이 겪는 모든 고통이 다 저의 탓이라고만 생각됩니다. 결혼은 어렵게 아이를 가졌지만 남편의 직장 일로 몸과 마음이 지쳐 아이를 잃었습니다. 예쁜 아이를 낳으면 업고 출근하겠다던 남편의 간절한 소원도 들어줄 수 없게 됐습니다. 자기 자신이 했고요. 사과문도 직접 썼고 자신이 있냐고 제가 물어봤죠. 그랬더니 뭐 할 수 있다 하면서 온전히 그냥 국민들이 판단할 몫이죠. 제가 이게 뭐 그거하고는 다르니 어쩌니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는 거고. 윤석열 총장은 네가 양심적으로 한 그대로 가면 돼요. 사과는 무슨 사과야? 양심적으로 그대로 가면 돼. 가면 되고 그게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지금 이 나라 뒤집어야 돼. 그래서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이 천공 스승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.